그러게 왜 어둠의 서약을 태워? 원래 그래요. 흑마란 족속들이 2, 3, 4턴만 버티면 내가 이겨. 이런 식이야. 아 너무 재밌다 이 덱. 근데 내가 오랜만에 좋아하는 스타일의 덱이어가지고. 미리 만들걸 이런 덱 좀. 네임레스 킹. 와 이름 없는 왕이란 뜻이야. 딱지 게임은 다 잘한다. 잃고 혼절 두장 좀 안 좋은데. 많이 한 게임 웬만하면 다 잘해요. 롤은 아 보여줄 날이 올 거예요. 롤 같은 게임도 제가 보여줄 날이 올 겁니다. 제가 롤을 잘한다는 걸 보여드릴 날이 올 거예요. 지금은 비록 비비하지만 주문석. 와 오른쪽 팔도레이. 마나리만 아니어라. 마나리는 지금 다음 턴 킬가. 제가 한번 진짜 보여드릴게요. 아, 그래 나 그래 다이다 달았었었는데. 아, 먹어버리네. 못 내거든요 이거. 혼절 당했기 때문에. 졸개가 하나 더 있지 않는 이상 못, 이거는 졸개 서약이 한 번 더 있지 않는 이상 킬각이 나와요 무조건. 고리 딜 몇 모자르지? 1 모자르나? 킬각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다. 기르니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. 기르니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. 왜 이렇게 했냐면은 상대가 주문석을 쓰면 제가 필드가 남아 있을 필요가 있어요. 체력을 채우고 싶어서 주문석을 쓰면 필드 남겨놓을 필요 없어 있어. 그리고 다음 턴이 국호기 때문에 제가 혼질 두 장 다 빠진 걸 알고 얘가 공허군주를 내고 싶을 겁니다. 9턴에는 그 전에 제가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공허군주를 못 내니까 도발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지불 같은 걸 쓰면 어차피 필, 이거 10댐으로 죽일 수 있고 필드를 먼저 깔고 뭔가 하려고 하면 오독이야.
절개를 뽑아야 가능한 킬각인데 몇 장 남았지? 13장? 선택지가 정말 이 친구 인내기 이거는 절개를 뽑겠다는 거거든요. 제가 딴 게 아니라 절개를 뽑겠다 이거예요.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뽑았다. 아 진짜 탱 너무 근데 너무 어렵다. 아 진짜 질 때까지 하겠습니다. 질 때까지. 가져가자. 동전 음악가 나쁘지 않아요. 혼절 나쁘지 않아요. 마음가는 조금 나빠요. 무기 동전 사코. 이거 좀 애매하긴 하다. 그러니까 팔도라의 순찰자를 먼저 내고 싶은데 그러면 드로를 못 뽑죠. 이거 먼저 내야지. 상대 필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욕심을 낼 수 있는 거죠. 사실은 상대 필드가 있었으면 그 욕심 못 내지. 욕심이야 이건 사실. 사코 내야 돼. 그래야 안정적이야. 원래는 그래요.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나와버리면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건 욕심이야. 엄청난 욕심이었어 방금. 힐 빅땡인가 보네. 이러면 핸드 좀 털어놓고요. 반지가 안 나왔으니까 6호로 사기치겠다는 건데 나 혼절 있거든. 만약에 진짜 얘가 빅덱이잖아요. 그러면 제가 나온 거를 잡아주지만 않으면 얘는 저한테 아무것도 못해요. 오바치마야? 미쳤다. 나도 미쳤는데? 카드가 이름 터질 수도 있는데. 아 이게 1코가 모자르네. 두개만 씁시다. 두개는 너무 많아. 근데 거미잠복이 한장도 안나온거 실합니까? 이거 한장이라도 뽑으려고 쓴건데. 침묵 못잡네.
아니 이걸 못 잡는다고? 상침을. 이건 좀 충격인데? 용숨은 좀 있을 것 같은데? 기습 쓸게요. 왜냐면 지금 용숨각이 나오니까 용숨이라도 용숨각만 피하고 딜을 조금 더 받게요. 직접 뭐 리치왕이랑 같은 거라도 내야지, 그치? 그럼 전 어떻게 한다? 그냥 돌려보내버리고. 쉽쉽사. 훔쳤어. 이러면 상대가 도발을 내거나 필드를 정리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못해요. 그럼 킬각이 나오는 거지. 뭐 어바치마 힐 이런 거 한 번 더 하지 않는 이상. 잠복에 많이 숨어있어요 지금. 축축공은 아니지? 축공이야? 축구하면 끝났다. 고통이야? 절멸. 끝났다. 리로이 제발 잠복 인절 안 나오네. 리로이 한 번쯤은 나올만한데 리로이가. 아 이거 진짜 안 나오네. 기습특 묘수를 쓰려면 자해해야함. 맞죠? 근데 걔는 상대가 빅덱이었기 때문에 정리하려면 뭔가 센 걸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기습 한 장 정도 쓰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. 전 상대편을 죽여줄 생각이 없고. 뭐 하는 거야? 이거는 정말 수가 없나? 정말 이것밖에 없어? 아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? 그냥 이렇게도 죽일 수 있는데 이렇게도 죽일 수 있는데 이거를 정말 그거밖에 없었니? TY88172835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그럼 반대구나. 포로야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, 칼로 패치됐네. 원래 대게 있는 기습 한정 들어 아닌가? 아닙니다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 상대는 안두인.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. 등 뒤를 조심해. 사제네. 제 칼브만큼은 중요한 타이밍마다 나와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주는 게 제 칼브의 역할입니다. 이번에 또 모르시네. 이거는 무기 차겠습니다. 물론 동팔도 가능하지만 동동팔도 가능하지만 저 덱으로부터 큰 위기감이 느껴지거든요, 사실. 근데 저는 엘프 음악가를 쓰겠습니다. 저 덱이 콤보 덱이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은. 아 이것도 너무 욕심이야. 이거 필드가 나오면 손해야. 그냥 낼게요. 한계를 대상을 상대로 썼다고.
치고 힐이죠. 동전. 이 친구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?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저기다 보호막을 바르고 그냥 내고. 원래는 내가 왕파인 것 같았던 거야. 그래서 저렇게 한 것 같은데? 이 친구 내기. 던지고 보니까 아닌 거지. 좀 더 키우는 것도 방법이긴 했어요, 사실. 축공이야? 다친 사람 있나요? 빅덱인가 보네. 썰어둡시다. 이게 뺏길 수도 있어요. 뺏겨서 상대 드롤 한 장 줄 수도 있어.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. 그냥 그럴 수 있다고요. 이게 그치? 저건 뭐야? 저기야? 와 미친 이게 돼? 개사기를 치네. 근데 킬각이다. 저 친구 하스 좀 하네. 인정합니다. 하지만 깔끔하게 이겼다. 와, 오늘 몇 판 이긴 거야? 21승을 했네. 야 진짜 많이 했다 오늘. 33판이나 벌써 했네요. 33판 동안 도적만 했어. 그것도 이 도적만. 승률은 64%. 5급 구간 2일에 다 빼자. 사실 혼자랑 갖고 가도 괜찮은 카드였는데 왠지 바꿔야 될 것 같았어요. 느낌이 바꿔야 되는 카드 같았어. 혼자 가져갈 걸. 찍겠습니다. 다음 턴에 뭔가 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땡기나요? 칼부 팔도레이. 다음부터 낼 거 생겼네. 너무 좋다. 종말이 다가온다. 종말맨. 내 거미줄에 환영한다. 어차피 어쩔 수 없어. 이거 동전. 야 너무 사기치는 거 아니니? 마나리끼리 답답해 저 게임. 얘는 이제 혼절도 안 먹거든요 이제는. 미친 거 봤네. 아 또 있어? 아 이거 깡통이잖아 그럼. 아 아닌가? 여기에는 들어있어? 미친 파멸의 소병도 들어있다고?
너 양심 어딨니 지금? 지금 양심 어딨어 지금 너? 어? 1턴에 지금 몇 마나를 쓰는 거야? 9코 5코 5코 너 제정신이야? 이게 게임이야? 아니 지금 이걸 게임이라고 만들어놨냐고요. 만화를 없애야 돼 지금. 갓겜. 너무 갓겜이시다. 너무너무 갓겜이시다. 난 이제 사제한테 빨아먹어야지 그럼.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. 등 뒤를 조심해. 일단 기습 요원이 하고 싶다. 무기 기습 요원 팔도레이 가고 싶다. 동전 아꼈다가 가해자연량 쓰고 싶다. 난 욕심쟁이다. 나는 욕심쟁이다. 무지막지한 욕심쟁이다. 뭐해 이 친구? 화장실 갔니? 순간 보인 거요? 비트코인 아니에요? 이거 그거야. 딱이에요, 딱. 이거 창 끄다가 못 꺼가지고. 이건 잘라야 돼. 이러면은 이제 요원의 파괴력이 많이 떨어지는데. 저는 비트코인 같은 거 안 합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확률 게임을 잘 안 좋아해요. 저는 확률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저는 확률에 기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와 오늘 많은 줄 아니에요? 아 그런가? 난 쳐놓는 것도 해답 같은데 상대가 힐을 안 하더라도 쳐놓는 것도 해답이야. 힐을 한다면 쳐놓는 것도 해답이야. 카드가 낼 게 없으면. 저는 확실하게 실력으로 승부 봅니다. 항상. 왜냐면 저는 엄청난 컨트롤과 에이밍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률 게임을 안 좋아합니다. 영생을. 왜 이렇게 이거 하나 내는데 고민하지? 지금 다음 카드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 운빨 흥분. 일단 들어오고 정리해두겠습니다. 얘네가 이제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근데 내가 동전을 두 개나 쓴 거 치고 그럼 지나스를 하면 될 텐데. 이 덱은 실력 덱이라니까요.
아, 뭘 모르시네 또 이분들이. 교환을 왼쪽이랑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비엘 넣는 거 보니까. 뭘 가져갔으려나? 오른쪽이랑 쳐줘도 나쁘진 않아요 제 입장에서. 둘 다 교환해야지. 왼쪽이 똑똑한 수야. 너무 고민을 많이 해. 이 친구는 답답하겠어. 영코라 쓸 것도 없을 텐데 고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게 분명해요. 그런 친구들 특징? 지가 잘하는 줄 알아. 근데 이 게임에는 이 게임은 고민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. 본인에게 하는 말이라고요? 그럴 리가요. 근데 이러면 저도 수를 읽어야 돼. 너무 귀찮. 그게 좀 귀찮은 거야. 상대가 머리를 두세 번씩 굴리면 나도 수를 써야 돼. 독할 같은 건가 보네. 드로우가 그렇게 급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. 그림자였네. 써온 것이 식인 꽃. 두 가지 수가 있어요. 뭐가 있냐면 이걸 내고 무게를 갈아치우는 거하고 이렇게 이렇게 드로우를 미리 땡겨놓는 거예요. 드로우를 미리 땡겨놓으면 뭐가 좋냐. 거민잠복이 나올 가능성, 가야장 경민이 나올 가능성이 좋아요. 대신 이거랑 교환비가 안 나와갖고 얘가 때리고 힐 같은 걸 하면 필드를 먹게요. 그게 단점이야. 그래서 전 이렇게 할 겁니다. 앵거 CHJ88님 반갑습니다. 처음 뵙습니다. 반가워요. 하이. 어휴 밧줄. 어휴. 근데 저게 자신의 온전한 턴이잖아요. 75초 동안 시간을 보내는 건 자신의 이제 선택이란 말이에요. 그럴 수 없어요. 근데 그러면 안 돼. 어? 드로 하나 보고 황혼의 수양사자 하나 내려고 75초를 다 쓰고 밧줄까지 태운다? 양심 없는 짓이에요. 바꾸는 게 하나 더 있었네. 내면의 열정. 아 필드를 세게 가져가시겠다. 힐까지 하시겠다. 드로우가 많이 목말랐나 봅니다. 이러면 내열이 핸드 한 장 더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. 지금 당장 핸드를 풀려고 내열까지 쓰면서 정리하고 힐까지 한 걸 수도 있어요. 필드를 먹으면서 동시에 같이 하려고. 제 지금 웹툰 보고 있으면 제가 제가 이제 밧줄을 좀 태워야 될 턴입니다. 상대 손에 있는 한 장의 카드가 내면의 열정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내면의 열정을 가정을 해봅시다. 그리고 이렇게까지 필드를 먹으려고 한다는 건 오른쪽에 천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걸 왼쪽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냐? 잡을 수가 없어요. 그러면은 저는 그 다음 턴을 설계해야 돼요. 그 다음 턴에 어떻게 할지 설계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. 한번 가볼까? 질 수 없다. 이쪽도 태운다. 밧줄. 실은 밧줄 누가? 비밀 요원이었네.
아, 그냥 진짜 핸드가 너무 말려가지고 그걸 풀고 싶어서 이렇게 플레이했다? 그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었는데. 저는 지금 되게 3분의 1이 거미잠복이거든요. 근데 한 장도 안 나왔어. 운동은 디지털 줄자리가 있어요. 기스. 왜 이렇게 했지? 본체를 밀려는 거네. 이 플레이는 좋은 플레이예요. 상대가 잘했어요. 하스는 템포 맞추는데 그냥 컨택할 이것도 이것 컨트롤 덱 일종이죠. 그래도 나름 이거 상대 플레이는 정말 좋은 플레이였습니다. 진짜 좋은 플레이예요. 기습을 뽑은 건 운빨이지만 어쨌든 좋은 플레이예요. 왜냐면 제가 지금 천정 내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거든요. 드로우를 많이 뽑았고 보호막 천정 내열이면 제가 킬각이 나와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서운 거야 이게. 상대 필드를 이제 한 번만 지원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 필드를 유지하는 플레이를 한번 했잖아요. 진짜 잘한 거예요, 상대가. 근데 저 덱은 기본적으로 필드를 먹히면 답이 없어요, 저 덱은. 그리고 저는 거미잠복 이렇게 안 나올까요? 제가 뽑아서 좋은 게 뭐가 있죠? 식인꽃이 있네요. 더 위험해졌죠? 천정 내열만 발라도 죽어요. 상대가 그지같이 잘해요. 밧줄 태우는 이유가 있어요. 사제는 저한테 밥이 없거든요, 이 덱으로. 물론 제 핸드가 좀 구리구리하고 거미잠복이 너무 안 튀어나오긴 해요. 아직도 되게 3분의 1이 거미잠복이에요. 아까랑 말이 좀 다르다고요? 그럴 리가요. 그럴 리가 없습니다. 참가신 걸래? 뭐야? 아니 상대 못하는데? 뭐 하는 거야?
너무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? 뭐하는 거지? 이래서 안 돼요. 밧줄을 많이 태우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. 유성각이라니 이거 따벽각이거든요. 여러분 효니님을 효니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따벽각을 봐야 돼. 유성이 아니라. 아 이분들도 모르시네. 그리고 제 덱의 3분의 1은 아직도 거미잠복이에요. 저 실수 한 방으로 제가 지금 이길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거든요. 왜냐면 저 덱은 직발 딜이 아예 없어요. 아예 걸어놨다. 잠깐만 이거 죽여야 되네. 그럼 라는 거지. 분절. 휴. 와,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. 가져가고 치면 죽는 거였어. 진짜 위험했다. 이건 어떨까? 아, 제가 지금 여기다 보막벌 나왔고 내가 씨, 기억해냈다 그걸. 사실 여기다 안 발랐으면 기억 못했을 거야. 근데 이 친구는 참 답답한 친구예요. 한 게임 이렇게 오래 하면 결국 등수는 못 올려. 그러다가 실수 한번 하면 게임 폭발하고. 어? 그러면 등수 언제 올려 이거? 어? 이렇게 플레이할 건 100등은 올려. 100등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. 뭐 하는 거야? 킬각이잖아. 뭐하는 거야? 1뎀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건가?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인마. 진짜 찐막합시다. 연합판 진짜 막판. 독할 뺍시다. 팔도레인 가져가야 돼. 이 덱 필수 덱이야. 필수 카드야. 근데 진짜 반딧불 정리 하나가 진짜 크다. 개사기다 저거 진짜 하나가. 약간 미친 거 같아요. 요거 하나 넣은 게 와 덱을 너무 깔끔하게 돌아가게 해준다. 이게 바로 실력이란 건가? 이게 바로 덱 짜는 실력이란 건가? 갑분스 거기서 힐터를 뽑네? 놀라워. 이러면 중앙에 딱 불터가 딱 꽂히고 교환 당하고 다행이다. 근데 아직도 교환각이 날카롭게 서있어가지고
지금이라도 힐토 힐토가 아니라 그 지금은 불토가 나오면 엄청 손해 볼 수 있어요. 진짜 무지막지하게 손해 볼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저는 다음 턴에 독칼 칼부를 써서 필드를 싸그리 쓸어 담고. 아 이걸 정리해줘. 땡큐 땡큐. 칼부부터 힐토는 사실 그렇게 막 효율적인 건 아니어가지고 중요하진 않아서 이렇게 하고요. 일단 다음 턴 웬만하면 칼. 아 동진이야? 미쳤네. 이렇게 해두면 뭐가 장점이냐면 다음 턴에 탈로스 식인구 탈로스 칼날부차가 다 되거든요. 하스스톤도 손캠이 있다고요? 그쵸. 제가 손으로 어떤 밑장 빼기를 할지 모르잖아요. 저건 뭐야? 저걸로 드로우를 보겠다고? 놀라운걸? 이러면은 필드가 먹혀버릴텐데? 오케이 오케이.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있어요. 잘 보이시나? 마우스에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을 누르면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. 밑장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딱 누르면 거미 잠복이 아래 버튼을 누르면은 거미 잠복이 나오고요. 위에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에드윈 벤클리프가 나오는 제가 그런 설정을 해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. 헛소리 하고 있네. 헛소리 하지 마 임마. 할만한데? 선택지가 정말 많아. 마우스 안 보인다고요? 제가 지금 사기 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. 이거는 왜 기습을 아꼈냐면 다음 턴 시동기로 쓸 수도 있고 과제장 경매인이 나올 걸 좀. 아 알았어요. 숨김 해드릴게. 정말 인만상 김문이라고요? 너무 올라갔. 손이 보이려면 이렇게 아 더 아래로 내려야 되는구나. 기술 이걸 못 잡았네. 동전 혼절 냉혈 왕과 독칼 혼자 그 냉혈 마음과 절개 시간 없어.
이덱만큼은 살아남을 거야 앞으로. 아 너무 말라 보인다 캠으로 보니까. 내 팔목이 가려야지. 이덱만큼은 살아남을 거야 앞으로. 발도레이 순찰자가 처음 나왔을 때 엄청 사기 카드라고 엄청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. 너무 좋잖아 카드가. 근데 이 덱이 뜨질 못해서 처음에. 그리고 이 덱을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. 왜냐면 덱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메타에 잘 안 맞는 경향이 좀 있는데 지금 진짜 잘 맞네 메타에. 지금 보시겠어요? 나갔네. 내가 보기에는 내가 한참 뽑을 때쯤 나간 것 같아. 거미 한 마리 정도, 두 마리 정도 나올 때 이미 나갔어. 이미 나갔어. 그럼 12뎀으로 끝내주지. 얏! 미쳤다 승률 진짜. 아 3급만 찍을까? 이거 계속 욕심나는데? 하다보니까. 여러분 보이세요 제 승률이? 23승 13패? 삼철이라 부르라님 반갑습니다. 트하 트수 하이라는 뜻. 김루인이 트수들을 굉장히 반긴다는 뜻. 근데 하필 기사가 나와요 여기서. 아 오랜만에 너무 재밌는데 막 다 썰어 잡기니까. 그냥 다 빼야겠다 이거. 무조건 템포 잡을 수 있는 카드. 템포 잡을 수 있는 그런 카드. 와 정말 알고 싶었던.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합니다. 제가 이렇게 뛰어나요. 제가 이렇게 실력자예요. 보이십니까? 턴정 눌러야 되죠. 어쩔 수 없이 할 게 없으니까. 여기 버프 바르면 나가야 되는 각입니다 지금 거의. 절개. 아껴. 절개 맘절이라도. 아이 이런 미친. 악. 다음 턴 체력 최소 4까지 깎임. 많이 남아야 4 남음. 메가사우로스 득 개사기침. 죄송합니다 발음 좀 이상했죠. 제가 딱히 이거는 이거 실수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실수고요. 아 법사다 매치업 망했다. 후회하게 해드리죠. 등 뒤를 조심해. 이 매치업은 사실 법사를 거의 못 이겨요 도적이. 왜냐면 옛날부터 도적은 법사를 못 이기게 설계돼 있었어. 원래 그런 종족이에요. 화작 쳐라. 이게 동동도 애매해. 그게 문제야. 근데 하긴 해야겠다. 왜냐면 다음 턴 이름 제가 할 게 없잖아요.
걸음하세요. 그럼 제가 얘한테 계속 쳐맞아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서 혼자를 쓸 수는 없어. 비전환사가 들어 갖고 오는 비밀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?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괴적이기 때문에 안 낼 수도 없다. 계속 내야 돼요. 마차길 바라야지 뭐. 이번엔 또 안 움직이네. 연구를 갖다 박네. 핸드가 좀 꼬인 것 같은데 오히려. 잠복 나왔다. 그냥 내야죠. 뭐 필드 잡히면 안 되니까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. 알루네스를 꼈다고? 잠재력을 일깨워라. 힘은 얼마든지 차지하기만 하면 돼. 던져두고요. 증발이야? 거의 증발을 갖고 가네? 이거는 좀 이상한 짓거리였던 것 같은데? 와 역시 법사다. 미친놈처럼 민다. 힘을 만끽해. 마차야? 그래도 들어오면 될 겁니다. 다 내두고요. 다음 턴에 킬각 봐야 되죠. 지금 염구 두 장이 빠졌고요. 얼음 화살 두 장이 빠졌습니다. 그러면은 이거를 한 번에 킬각 낼 수 있는 건 없어요. 불당차 정도 해봤자?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. 이런, 늦어버렸어. 비밀이 안 나온다면 킬각이 나올 것 같은데? 우리의 뜻대로 이 세계를 피주리라. 확인해 보면 되겠지? 7, 11, 14, 15.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. 아 이게 이렇게 나온다. 딜이 몇 딜이지? 7, 13, 16. 월방이어도 얘가 저를 못 죽이거든요 지금. 월방이 두 장 아니면 제가 이겼어요. 태고의 문양에서 화암구를 뽑고 그래도 안 된다. 칼부 롤백 됐다고요? 아 너무 긴장했다 방금. 하 이겼다. 비법 특? 명체 마법 다 꼬라박고 나감. 야 충분히 잘했어. 그냥 이게 보시면 요런데 승률이 나와요. 28%야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. 등 뒤를 조심해. 가져가고 얜. 순찰자가
그때 제가 아마 그거 했을걸요? 상대 그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? 하긴 한 턴 빨리 달리긴 했었어야 돼. 언젠가 타이밍을 잡긴 했었어야 돼. 비밀이 걸리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? 기아. 이거 설마? 천천네? 천천네 날이 달다. 아, 그랬군요. 천천대는 아니다. 다행이야. 동돈식인 꽃이야. 얘도 이거 맞을 줄 상상도 못했겠지? 나도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다, 친구야. 또 한동안 할 거 없지, 근데. 내 필드 계속 먹혀있는 상태일 거 아니야. 게다가 이 덱의 장점이 뭐냐면 사제한테 강한 이유가 사제는 결국에 그 황혼 파괴자로 필드를 정리하는 형태로 게임을 계속 플레이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덱은 체력이 4니까 황혼 파괴자를 한 방에 정리가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이게 지금 피곤한 거야. 어? 웬만하면 보보 천 내면 죽겠지. 근데 어? 형인 덱이 좀 다르다. 다른 덱이랑. 그런 저급한 덱이랑은 달라요. 어이 어이 빨리 패배를 인정하라고? 어이 어이 너는 이미 킬각이라고? 저보다 훨씬 어이 어이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. 아 법사야. 아 진짜 다 법사인데. 으아 으악. 사기칠 수 있는 카드를 뽑아야겠다. 기습, 맘가, 동전, 뭐든지. 나는 친다 사기. 어떻게든. 절개라도 나와라. 독칼이 제일 베스트야 지금은 사실. 난 비밀 결사 소속이야. 혈탈. 나 폭룬 아니네요. 어 여기서 화작을 써? 갑자기 희망이 보인다. 동전이 먹히겠네. 그치? 포유 맞죠? 포유. POIU 3358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프로리아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거는 뭐 이렇게 해줘야지. 비밀 하나 더 걸 수도 있지.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? 제 입장에선 빨리 달리는 거지. 나하고 얘하고 얘가 무조건 빨리 달리거든요. 근데 공수를 전환시키는 거야. 내가 좀 더 빨리 달려서
오르마살 뽑으려고? 어디서 개 수작을. 유튜브 메인에 저만 올라온다고요? 아 진짜요? 어떻게 그러지? 가져간 것도 아닌데? 아 아, 제가 다키스톤은 사실 올리시는 분이 몇 분 안 되긴 하죠. 이런 늦어버렸어. 이런 늦어버렸어. 이런 늦어버렸어. 그냥 동전 써야 되고 썰고요. 그건 모르겠고 맞딜이죠 이건. 이것이 물리학 공세인가. 제가 워낙 최근에 많이 올리긴 했, 그 최근까지 많이 올리긴 했죠. 요즘에는 이제 또 하스스톤 쪽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땅차 교환. 이거 얼방인 것 같은데. 그게 중요한 사실까지는 아니지. 깜깜한 거 좋아. 얼방을 두 개 써도 상관없죠 이제 저한테. 땅차. 뭘 원하고 지금 땅차를 쓰는 거야. 이번에는 당신이 이겼어. 1승만 더 챙기면 3급입니다.